갓서른둥이님 실화 시리즈 우리 춘천이모 암자에서의 하룻밤. 지난 주말에 아주 큰 사건이 있었어요. 여친한테 술 먹고 다 말해버렸거든요. 제가 살아온 이야기랑 우리 집에 못 데리고 가는 이유. 처음엔 이 오빠가 미쳤나 하더니 나중엔 경청해주더군요. 그리고 우리 집에 왔는데요. 부적들을 보고서야 제가 농담한 게 아니라고 느꼈나 봐요. 근데 저보고 이러더군요. 혹시 오빠가 갓 서른둥이야? 제 이야기를 듣고 딱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 글을 전부 챙겨봤다고 합니다. 저인지 모르고 말이죠. 여튼 정말로 신기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은 늘 그렇듯 반말로 작성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귀신이 아니고 어떤 사람과는 다른 생명체가 아닐까 하는 이야기야. 나는 솔직히 그게 장산범이라는 요물이 아닐까 생각해. 어린 시절 나는 이모를 따라다니는 것이 가장 큰 낙이었어. 이모를 따라가면 걱정 없이 놀고 자고도 올 수 있었거든. 그래서 어디든 따라가려고 했지. 지금 생각해보면 이모를 무던히도 귀찮게 했네. 굿은 꼭 따라다니려고 했고 개인적인 볼일도 손을 잡고 나섰지. 이모가 기도하러 가실 때는 따라가고 싶었지만 이모는 혼자 기도에 신경 쓰셔야 해서 날 데려가실 수 없었는데 그때마다 나는 입이 대빨 나와서는 삐쳐서 툴툴 댔어. 그땐 너무 어렸으니까. 이모, 죄송해요. 한 번은 산에 다녀오겠다고 하시는 거야. 나는 당연히 못 따라간다고 생각하고 풀이 잔뜩 죽어 있었는데 그런 내 모습을 지켜보시던 이모가 이렇게 말하셨어. 둥이도 같이 갈까? 난 그 말에 좋아서 막 날뛰었지. 이모는 어머니께 말씀드리고는 집을 나섰어. 그렇게 출발해서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몇 시간을 갔지. 목적지에 도착한 우리는 그때부터 산을 오르기 시작했고 체력이 약한 이모는 중간에 몇 번을 쉬시고 산을 오르셨지만 난 지치지도 않았어. 나는 몸만 튼튼한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어린 둥이니까. 그런데 나는 산에 가신다고 하면 당연히 기도를 하러 가신다 생각했는데 그땐 아마 다른 볼일이 있으셨나 봐. 그러니 나를 데리고 가신 것 같았지. 우린 그렇게 한참을 산에 올라 드디어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어. 어린 내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높은 산이었는데 그 도봉산과 남산 정도만 본 나에게는 그 산은 굉장히 높고 거친 산이었거든. 우리가 힘들게 도착한 곳은 작은 산사였는데 흔히 암자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작은 절이었어. 난 그런 곳엔 처음 가보는 거였지. 그래서 신기해서는 와와 거리고 다녔어. 그곳 바위 사이에 절묘하게 자리 잡은 작은 평지에 지어진 암자였어. 지금 생각하면 정말 절경인 곳이었지. 작은 앞마당 앞에 펼쳐져 내려다 보이는 산의 절경은 정말 그런 곳에 오래 살면 신선이나 산신이 될 것 같았어. 그때 그 암자의 문이 열리고 스님이 한 분 나오셨어. 노스님이셨는데 나이가 가늠이 안 되더라고. 분명히 나이는 많으신데 피부가 탱탱하시고 광이 났어. 지금 봤으면 분명 피부 당기셨나 보네 했을 거야. 그분은 그 암자의 주인이시자 주지 스님이신 비구니 스님이셨지. 두 분은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던 사이였나 봐. 아주 반가워하며 손을 잡고 인사와 덕담을 하시고는 비구니 할머니께서 나를 바라보셨어. 네가 서른둥이구나. 참 그놈 희한하게도 생겼다. 처음 뵙겠습니다. 서른둥이입니다. 나는 씩씩하게 인사했어. 그리고는 두 분은 방에 들어가셔서는 신나게 프리토킹을 시작하시고 나는 암자 탐험을 시작했어. 거긴 네 개 있어. 완전 신세계였거든. 와, 여긴 뭐지? 난 대웅전격인 건물부터 쓸고 다니기 시작했어. 그 암자가 부처님을 모신 대웅전격인 한 칸 건물이 있고
앞에는 작은 앞마당, 그리고 절벽. 옆으로 방 한 칸과 공양간인 부엌이 딸린 작은 부석 건물이 있는 그런 남자였지. 난 남자 뒤에 있던 앞마당보다 훨씬 넓은 뒷마당까지 다 탐험하고 뒷마당에서 흙장난을 하며 놀고 있었어. 그리고 오후 5시쯤 서서히 어두워지는 그런 시간이었지. 흙장난에 여념이 없었는데 그때였어. 누군가 날 보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 난 초식동물이라 감각이 예민하거든. 그래서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폈는데 뒷마당 뒤에 산으로 올라가는 비탈의 숲속에서 누군가 날 보고 있는 느낌이 났어. 그땐 어려서 나도 그곳을 쳐다보았는데 시선이 느껴지는 그곳에서 하얀 머리 하나가 떠오르는 거야. 꼭 삽살개 머리 같은 게 떠오르는데 웃는 얼굴이었어. 와, 산에 웬 삽살개가 있지 하고 신기하게 쳐다보았는데 그때였어. 서른둥아! 이모가 날 부르면서 막 허겁지겁 뛰어오시는 거야. 그러더니 나를 급하게 안아드셨고 이모의 눈은 그 숲을 보고 있었어. 우리 이모는 옆에 번개가 떨어져도 놀라지 않으실 뿐이거든. 그런 이모가 나를 안으시고는 궁디팡팡을 하셨어. 아유, 이 말썽쟁이 사고뭉치야. 아니, 내가 뭘? 애들이 흙장난한 게 잘못이야? 아니, 난 이모한테 안겨서 방으로 갔어. 하, 밥 먹어야지. 아니, 밥을 때리고 먹이나? 하지만 나는 밥은 맛있게 먹었어. 이모랑 스님은 무슨 말을 심각하게 하시며 식사를 하셨는데 뭔가 허전하더라. 나는 절밥에 고기가 없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지. 여튼 그렇게 밥을 먹고 잠자리에 누웠어. 그 스님, 우리 이모만큼 문명을 거부하시더라. 발전기로 돌리는 전기불이랑 냉장고가 끝. 아, 축전지는 있었겠네. 발전기가 밤새 돌아가진 않았으니까. 스카이라이프라도 좀 타시지. 아, 여튼 그렇게 씻고 잤어. 그 초저녁에 나는 이모와 노스님 사이에 끼어서 잤지. 근데 잠이 안 오더라. 스님과 이모는 너무 편안하게 주무시는데 난 너무 일찍이라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뒤척뒤척거리다 방문 밖을 바라보았어. 창호지를 바른 밖은 대낮처럼 밝았지. 밖에서 창호문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오던 방이 참 그 자장가 있지. 달빛은 영창으로 은구슬 금구슬을 뭐 이런 자장가를 듣는 느낌이었지. 그렇게 밖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뒤척이고 있었는데 순간 그 많은 벌레들 소리가 뚝 끊겨버렸어. 그리곤 정말 조심하며 무언가 접근하는 소리가 났지. 사그락 사그락. 암자주 위에 깔아놓은 자갈을 밟는 소리가 들렸고 이윽고 소리의 주인은 우리가 자고 있던 방 주위까지 온 거야. 나는 멍청하게 뭐지 하고 있었어. 그 후 우리가 자고 있던 방 앞을 계속 왔다 갔다 하던 그놈은 이윽고 걸음을 멈추고는 방문을 긁더라. 왜 손톱으로 팽팽한 창호문 긁는 소리 있잖아. 스르렁 스르렁. 그러더니 갑자기 그 소리가 딱 멈추더라고. 근데 걔가 귀신이 아니란 걸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 그림자. 내가 방 안에서 본 그놈에게 달빛에 비친 짙은 신형이 보였거든. 귀신은 절대로 그런 그림자를 남기지 않아. 그런데 창호 방문 밖에는 그놈의 그림자가 달빛을 등지고 서 있었어. 그러더니 내 또래의 목소리로 말을 걸더라. 내 이름은 뭐 이모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겠지. 서른둥이야. 서른둥이야. 나와서 나랑 놀자. 나와서 놀자.
정말 어린아이 같은 목소리로 말을 하는 거야. 나는 그 목소리가 정말 섬찟하고 감정이 없었는데 마성의 목소리였어. 나는 요물이다. 그런 목소리. 왠지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더라고. 몸이 자동으로 움직여서 방문을 열려는 순간 누가 나를 덥석 잡았어. 돌아보니 이모였는데 주무시는 줄 알았던 이모랑 스님이 어느새 일어나 앉아 계시는 거야. 이모는 나를 부둥켜 안으셨고 스님은 가보자로 방문 앞에 앉아 불경을 외우셨는데 내가 불교에 대해서는 너무 몰라. 무슨 불경인지 몰라. 근데 나는 너무너무 나가고 싶더라. 막 이모의 품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이모의 팔목을 깨물고 말았어. 이모는 아야 하고 비명을 지르셨지만 날 놓아주진 않으셨지. 한참 후에 밖에 있던 그놈은 창원문에 자갈을 한 줌 던지고는 사라졌고 그제서야 노스님과 이모는 깊은 한숨을 쉬셨어. 두 분의 이마엔 땀방울이 맺혀 있었는데 노스님이 그러시더라. 다시는 얘를 데리고 오면 안 되겠다. 이모도 괜찮을 줄 알았다며 죄송하다고 하셨어. 그렇게 자고 일어났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구분이 안 가더라. 그래서 이모에게 이야기했더니 이모는 내 이야기를 들으시고 웃으시며 꿈인가 보다 하셨지만 나는 그때 보았어. 이모의 한쪽 팔목에 새겨진 깊은 내 잇자국을 말이야.